누가 받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치? 주는데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스페셜 기본 이론반 휴먼 장학생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장학금을 준 거는 무지 오래됐는데 표를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시작한 게 2010년 11월, 12월 그 심화 이론 수업 때부터 엑셀에 기록을 시작했어요. 네 분이 받게 되셨고 아마 코로나하고 이제 아마 후유증 이런 거 아니었으면 몇 분이 분명히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선 네 분이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누적 휴먼 장학금 기록을 시작한 이래 921명이 됐고요. 그 누적 장학금 지급액은 2,936만 원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3천만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렇지? 주는데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심화 이론 때 더 많이 나오고 보통 뭐 장학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핵심 요약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재미에다가 또 이런 재미가 더해지면은 좀 더 수험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의미로 이 휴먼 장학금을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줄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등 하신 분이 평균 87.4, 85점 이상이죠. 연승희 제자님이시고요. 박수는 좀 이따 칠게요. 예, 2등은 87.33으로 이제 고소영 제자님이시고 그 다음에 3등이 윤예지 제자님이시고 예, 87.30 아주 그래서 아주 막 붙어 있습니다. 지금 소수점에서 그 다음에 4등이 83.9 김미현 제자님이 예, 4등으로 바뀌었고요. 1, 2, 3등이 너무 점수가 소수점에 붙어 있어가지고 1, 2, 3등을 전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등 하신 분을 최우수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상명이고 상금이고 다 내 마음이에요. 자, 휴먼장학 제560호입니다. 대상 성명 연승희 제자님이시고 직렬은 사회복지직이시고 귀하는 2022년 7, 8월 휴먼사회복지학개론 스페셜 기본 이론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본 과정에서 실시한 휴먼 장학생 모의고사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귀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칭찬을 드리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모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먼 장학금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8일 휴먼사회복지학 어대훈 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장 봉투 휴먼 장학금 써있죠? 어대훈 쌤의 휴먼 장학금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참 잘했어요. 합격 기원 어쌤 하트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먼 장학 제561호고요. 우리 고소용 제자님이시고 직렬도 사회복지 같고 멘트도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호직이세요? 그러면 제가 보호직용 멘트가 따로 있어요. 예, 그걸로 바꿔드릴게요. 보호직이시래요. 전공은 사회복지 아니에요? 지금 장학금 탄 거잖아. 전공이 사회복지 아닌데 장학금 탈 때잖아. 예, 우리 전공하고 장학금 못한 사람들 반성? 예, 반성하겠습니다. 공무원 공부는 그저 열심히 반복하는 사람이 잘 되는 시험이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하고 상관없다. 보호직은 뭐 그거 주로 재범 방지, 우리 비행정보님들에게 그런 멘트가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3등이십니다. 휴먼 장학 제562호고 똑같이 대상이고 상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윤예지 제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깝게 4등 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높은 점수로 장학금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김미연 제자님 내용은 똑같고요. 최우수상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스키노도 배웠고 반두라도 배웠고 스키노에 의하면은 지금 상 받은 사람만 선생님 외적 강화에 의해서 강화된 거고 또 반두라에 의하면 본인 스스로도 자기 강화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박수 치시면서 와 나도 다음번엔 한번 받아봐야겠다 더 알았죠? 요번에 합격수기 써주는 사람 중에 뭐 휴먼 장학제도가 꽝 없는 로또 같다 그래서 장학금을 비록 못했지만 결국 시험에서 좋은 점수로 합격했다 뭐 그런 또 합격수기도 있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 좋겠습니다.